해외여행 정보를 방구석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곳. 안녕하세요, 방구석TV의 마틴입니다. 어렸을 적 만화영화에 나오는 대저택을 보며 아, 나도 한번 저기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은 귀족 대저택에서 현재 호텔로 탈바꿈한 숙소들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, 어느 나라의 어떤 호텔들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. 첫 번째, The Cellar at Cliffwalk.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남동부 뉴포트에 위치한 이 저택은 미 의회 하원이었던 존 윈슬럽 첼러가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1873년에 지었는데요. 약 140년이 흘렀음에도 이곳에 머물다 온 여행객들은 하나같이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다며 대저택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호텔 내부의 경우 1800년대에 지어져 엘리베이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진 않지만 과거 시대를 배경으로 디자인한 객실들과 바다를 전망으로 둔 레스토랑에서 고요함 속의 우아함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. 이 호텔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지만 호텔이 위치한 뉴포트 지역은 관광과 미식 그리고 액티비티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고급 해안도시로 유명하니 대저택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, 드벨의 토토어스 코트. 딱 보는 순간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? 하는 느낌이 물씬 드는 이 저택은 듀시 가문의 저택으로 약 17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. 최근 600만 파운드를 들여 보수 공사를 진행해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진 외관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에 영국에 여행왔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해주는 저택이기도 합니다. 이 저택이 위치한 글로스터셔주는 다양한 종교 유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훈련장으로 활용되기도 해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즐길 거리가 충분하고 역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들께서도 저택 이곳저곳을 둘러보거나 3만 7천여 평이나 되는 수목원에서 300여 종의 희귀 수목과 조각품들을 둘러보며 산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진정한 영국 느낌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.